구기환님의 필모를 차근차근 다시 알아볼 건데 최고의 필모는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테요. 해볼 테요? 해보겠습니다. 해볼 테요. 제가 순한 맛이랑 매운 맛으로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. 네. 알차시네요. 네. 순한 맛은 이제 좀 상업 영화 위주로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영화는 반도. 저는 사실 반도를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. 왜요? 원래는 부산행이 1편이잖아요. 사람들에서 부산행 반도 못 따라간다고. 네. 맞아. 여기서 항상 사람들이 반도에는 실망했지만 구교환이라는 배우를 알아냈다는 또 그런. 맞아. 아 마스크 너무 좋아 진짜. 어떤 배우기는 다 묻어날 수 있는. 구교환 님이 나오자마자 약간 몰입감이 확 되는 그 화면 장악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나도 그랬어. 네. 악역이지만 가벼워 보이면서도 약간 못된. 네. 악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묵직하고 뭐 그런. 맞아 맞아 맞아. 저는 이 DP를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 무심코 한번 틀었다가 여행 기간 동안 이렇게 봤어요. 첫 등장인데 진짜 강렬했죠. 아 그래, 저랬었어? 저 속옷 상표 이름 뭔지 아세요? 알아 뭐야? 브레이브맨이에요. 브레이브맨 용기 있는 남자. 용감한 남자. 어떻게 알아? 용감한 남자. 군대에서 보급해주는 속옷 이름 다 브레이브맨이에요. 아 그래요? 여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. 이 DP라는 캐릭터가 되게 말 많고 산뜻되고 뭐 이런 농담을 막 마구마구 던지는 캐릭터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런 남자친구라면? 이성은 제 스타일은 아니죠. 아 이성적으로 느껴지진 않는다. 아 뭐 이런 좋은 선배들 너무 좋지만 맞아요. 저 여지껏 다 이렇게 이런 캐릭터를 사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말이 많고 막 이런. 네, 그냥. 근데 또 막상 옆에 있으면은 은근하게 빠져드는 캐릭터일 그래, 수도 있어요. 맞아. 아 그래 맞아. 네. 맞아. 없으면 맞아. 허전하고. 맞아. 처음에는 막 말 너무 많아 이랬는데 자꾸 생각나는. 맞아. 자기 전에 생각나는. 그래 저런 그런... 사람이 갑자기 말 없어지면 걱정된다. 걱정된다. 네. 화났나? 내가 뭐 잘못했나? 제가 이제 이재진 형님. 무대여서 휴가가 맞아 즐겁게 휴가 나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맞아. 뉴스에서 미국기 막 나오면서 전부 휴가 취소해. 그럼 나도 비슷한 거 있다. 뭐 얘기해줘. 처음 훈련소 갔을 때 막 이제 사람들 알게 될 거 아니에요. 쌍둥이 친구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쌍둥이. 쌍둥이 이제 그 친구들이 가수가 너무 되고 싶다. 어떻게 하면 가수가 될 수 있냐. 그만 좀 너에게. 그만뒀다기보다는 잠시 온 거죠. 휴학한 거지, 휴학. 사실 저는 그냥 뭐 회사 그냥 뭐 캐스팅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. 그리고 저희 때는 알잖아요. 뭐 레슨 막 요즘처럼 이런 게 없었어요, 사실은. 아, 안 받으셨어요? 받으셨어요? 되게 쉽게 하셨네요. 받으셨어요? 아우, 맨날 아우 집에도 못 갔어요. 노래하는 거 듣게 됐어요. 너무 잘하는 거지, 노래를. 제대하고 나서였었나? 별로 왔어. 오디션 프로 나간대요. 야, 꼭 잘 됐으면 좋겠다. 응원을 했죠. 웃음. 어? 쌍둥이가? 어? 네. 한 명만 아니 둘 다? 한 명만. 허각. 아~ 다시 순한 맛 한 편 더 알아볼 텐데 이제 모가디슈 제일 흥행을 하기도 했죠. 이 모가디슈라는 재밌었어. 여기서 이런 말이 있대요. 용맹한 소형견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 아 저는 말티즈가 생각나네요. 말티즈가 참지 않는 걸로 자기네 말티즈가 당신네 말티즈만 그런 거 아니에요? 참지 않아요 말티즈. 이제 다음으로 볼 건 매운맛이라고 하죠. 아 재밌겠다. 네. 성인이 좀 필요한 건가요? 매운맛 필모그래피에서는 인디 영화나 독립 영화 위주로 좀 찾아봤습니다. 깐죽대죠? 깐질고 있어. 뭐 하는 거야? 저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고 어머머 그쪽으로 유도한 너무 무서워. 거. 내용이 그렇네요. 굉장히 쓰레기. 혹시 115만 원 있냐? 이게 친구한테 말을 안 하고 즉흥으로 그냥 얘기를 한 대화예요. 아니야 내가 지금 갑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연기한다 말 안 하고 돈이냐 이렇게. 잠깐만 여보세요? 얘기다 그럼 얘기야. 구교환님도 연출작이 하나 있는데 방금 저 매기에서 아파트 씬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 로케이션이 똑같이 나오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. 나 갈게. 아까 그 아파트. 아 그래. 되게 독특한 로케이션이라고 생각해가지고. 오지마. 아파트 기억이 힘들 것 같아. 한남동인가? 작품에 두 번이나 나온 장소니까 저기 있는 팬분들 중에서 저기 장소 네. 찾아가 사진 찍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. 그렇지. 어디? 손님. 봉준호 감독님. 우리가 만들고 싶어했던 그 나오세요? 뭐 그런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듣지만 사실 또 제 주변에서는 살인의 추억 시사에 같은 일 하려고 하는 게 맞다. 밀어붙여라라고 하는. 실제로 저러고
어때? 있었던. 이야 대단하다.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집착이 심한 광기 어린 그 남친. 이분 연출이 누군데요? 이옥섭 감독. 저기 중국? 너 만나러 가고 싶은데. 아니, 여기까지 갔 찍은 거야? 대만? 싫어할 대만? 홍콩 같기도 한데? 작품 같아. 네. 약간 옛날 홍콩 영화 스타일. 아, 색감 이런 거 너무 괜찮다. 네가 자판기랑 싸워서 이기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며. 미친놈. 뭐야? 소정아 창문 한 번만 열어주면 안 돼? 소정아. 색감이 추워. 소정아 지금 7월이야. 보고 싶어서 그래. 어우 뭐야 이제 여자친구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눈을 뽑아서 어머 던진 거야? 네 여자친구를 보려고 어머 아우야 내 지경처럼? 너무 세다 이거 공포영화 했어? 굉장히 실험적인 와 이거 진짜 세다 와. 이게 집착이 심한 남자 마이. 이 광기 어린 또라이 연기 어떠셨어요? 어? 너무 무섭습니다. 옛날 구남친이 저렇게까지 집착한다? 난 진짜 죽을 거야 같이. 눈 얘가 뽑겠죠? 내가 뽑을 거야. 아 오늘 빠른 시간 안에 필모 깨기 진짜 속 좋은 성격 이거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.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더 빠질 기회가 없잖아. 진짜 사랑에 빠질 뻔 연인이 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동안 어떠셨어요?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더 팬이 될 것 같고 맞아. 길 가다가 마주치면 인사할 것 같아요. 모르게 막 저 봤어요, 구경 씨 만났어요.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.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. 믿고 보는 배우라고. 맞아요, 그래. 맞아요. 제 인생에 예, 그 리스트가 이제 구경한 배우님이 축가가 김성우 씨. 오늘 진짜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다음에 또 저희가 어떤 컨텐츠로 돌아올지 아, 저도 맨날 늘 기대하는 편인데 아, 오늘 주물럭 여기까지. 네. 거죠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네,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심해 마사지.